모두들 터라입니다. 수성의 마녀는 어떻게 세대를 통합했을까? 건담 이야기입니다. 네, 건담 얘기입니다. 오늘의 장소로 날 시작해보죠. 네. 마침 지나면서 이건 그때 PPT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2022년 하반기에 신작 애니메이션이 이제 나왔고 제가 추가한 건 지금 2기 방영 중이라는 멘트입니다. 네네네. 이 수성의 마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건담 이제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네. 건담 그런 거 아니거든? 이라고 말한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건담 저희 이런 시작 아시잖아요. 딱 지난주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태어나는 지난주로 그 해 81년 시작했어요. 네. 저는 건담과 함께 태어난 세대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 이 건담이라는 작품은 말하자면 TV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그걸 묶어서 이 퍼스트 건담이 처음에 딱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일본 사회가 정말 충격에 빠집니다. 이런 게 있어?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TV 애니메이션은 막 엄청 잘 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이 퍼스트 건담 극장판이 나오고 나서 일본 그 전과 후가 완전히 갈리게 돼요. 그렇죠. 다른 세계가 돼요, 정말. 연방의 하얀 악마. 네. 뭘 했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합니다. 아니네 신세기 선언 퇴회. 네. 이거는 그냥 뭐였냐면 요거 한다. 이거 우리 이거 건담 이제 개봉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라는 그냥 소소한 네. 팬미팅 자리처럼 만들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알고 15,000명이 모인 거야. 15,000명이 왔어. 정말 15,000명이 왔어. 정말 대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거. 내가 아무튼 약간 무서웠을 거야 담당자는. 어.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손땀만 가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 내가 이거 잘만 하면 승진 기회긴 한데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죠 홍보 자리로 만들었는데 네. 갑자기 도쿄돔 느낌의 거대한 어, 행사가 그러니까요. 너무 웃긴다. 그냥 소소하게 우리끼리 인사 나누고 이제 성우분들 모여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여기서 사고 나면 담당자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막 사고 나봐요 진짜. 그러면 와. 건담이 건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다룰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아찔하죠. 근데 아찔하죠. 모여서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새로운 세계를 열고 집에 갔어요. 약간 그 페스티벌이 됐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네. 파이브 스타 스토리에 나가노 마무루라는 작가 왼쪽에 계신 분 여기 계십니다. 나가노 마무루 작가님. 네. 전설적인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성우분이세요. 성우분. 네. 같이 나와서 이거 선언을 읽습니다. 일종의 코스프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나가노 마무루 같은 거장 작가지만 그때 젊었죠. 그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여기에 PPT에 안 넣었는데 네. 이 자리에 가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노 히데아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노 히데아키 에반게리온이죠. 가이낙스에.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아 뭐야 냄새나 또 아저씨도 건담 얘기야 라고 느끼셨다면 기다려보세요. 그 네.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육성으로 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애니메를 처음으로 손에 넣었다. 중략. 이제 미래를 향해 함께 맹세하자. 우리들은 애니메에 의해 개척되는 우리들의 시대 그리고 애니메 신세기의 개막을 여기에서 선언한다. 야, 이렇게 한 거야 진짜? 네. 대박. 야,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우와 15,000명 우와 막 이런 거야. 아, 나 되게 부러우면서 부끄럽다. 근데 부끄러운데 부러워. 그렇죠. 이걸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어떤 그 뽕 맛을 본 거잖아요. 와 뽕이 얼마나 찼을까. 네. 그리고 이때 15,000명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다 우아하고 있으면 나도 우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뽕이 차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지? 라는 거를 네.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15,000명은 그쵸. 뭔가가 시작되었다. 뭔가 다른 게 시작됐구나 우리 세대 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네. 이게 40년 전의 일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애니메 신세기 42년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작품 또한 인물들의 성장과 함께 성인 드라마로 자연스럽게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사에. 네네. 2010년도 기사예요. 이것도 13년 지난 기사예요. 13년 전에. 어.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피 끓는 청춘이고 막 그 고등학생, 중학생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애아빠, 애엄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시간이 두 번 정도 지났죠. 네. 성인 드라마로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모두한테 나이 먹고 네. 애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또래에 15,000명이 모여서 신세기 선언이라는 걸 했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50대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그 돈을 벌고요. 그리고 건프라가 비싸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엄청 발전을 해놨으니까 네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급히 끌린 상태로 40년이 지난 거죠. 그렇습니다. 타고 올라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게 되느냐. 건담이 그런 작품이 아닌데 프라모델 때문에 보는 건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고 흥분하셨네. 어? 이 건담이 그런 게 아니오 이놈들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연 철학적인 작품이야 부터 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너희는 그냥 장난감 때문에 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약간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에바도 이번에 뭐 새로 에바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과거 에바 쭉 봐오던 분들이 보면서 곱게 잘 안 봐요. 곱게 봐주면 되지. 맞아요. 꼰대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팬들은 이런 거라고 놉니다. 분당 정치하고 네. 있죠. 네, 네, 너무 웃기다 이거. 건담을 보고서 우주세기만이 진짜 건담이다. 아니다. 그렇죠. 비우주세기도 쳐야 된다. 나눠가지고 턴에이는 선 넘었지. 네, 턴에이는 그 작품이 아니다. 건담이라고 할 수 없다. 날개 달렸으면 네. 건담이 아니에요. 프리덤 건담 판매량이 얼마인 줄 알았느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뭐 전대물은 건담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 갖고 싸웁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원리주의자. 네. 원리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세기만이 건담이다.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원리주의자 완전히 그냥. 네. 비우주세기는 건담으로 치는 것은 건담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네. 나 진짜 너무 웃기다. 나 근데 사실 저기 모든 분야에 한 번씩 속해봤다. 나 다 속해봐서 저기 지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아 너무 좋네요. 그렇게 놀았는데 토미노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춰요 토미노. 안 멈추고 어디까지 가셨느냐. 네. 이제는 건담 팬들도 이걸 보고 이게 네. 뭔 말이야 를 생각하는 시기까지 왔어요. 풍방의 하사웨이라는 역스베샤라는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이 없으면 애니메이션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고 봐 보란 얘기죠. 네. 약간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참고서를 먼저 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거기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건프라는 잘 팔려요. 잘 팔려요. 건프라가 네. 이러면 이제 할 말이 또 없어지는 네. 거야. 아이 참. 아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으려면 이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게 떨어지다가 2015년에 저점을 찍어요. 저점이. 네. 저점을 찍고 나서 철혈의 오펀스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팬들한테는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이게 뭐야 무서워 이러면서 올라. 네. 그러면. 이제 팬들도 떠나려고 하고 이제는 아, 그리고 나이도 이때는 많이 먹었고 외계인을 납치해서 프라모델을 만드는 기술력이 한번 박차를 가했던 것도 일종했습니다. RG도 나오고 네. 그러면 그 RG가 처음 나왔을 때 놀랐거든요. PG는 그렇다 치고 그쵸. RG가 나왔을 때 정말 나는 외계인 누구 잡혔구나 네. 싶었어요. 이게 된다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전 세계 프라모델 사출 기술의 어떤 네. 도약. 그러니까 이제 건담이라는 IP와는 별개로 그냥 건프라가 잘 팔리게 돼버린 거예요. 만드는 맛도 있고. 네. 네. 건담 모르지만 뭐 이쁘게 생겼네. 그럼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선물로 주기도 좋고 모르는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건담을 몰라도 건프라를 사게 되는. 사실 이걸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 세대는 건담이 뭔지도 모르고요. 이게 실제로 나온 대사죠. 한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정확한 장면이라서. 그냥 이거 누가 그 가짜로 여기다가 자막을 단 게 아닙니다. 네. 이게 그냥 작품 중에 한 장면인데 네. 그대로 땄어요. 맞아요. 너무나 이건 적확한 표현이다. 네. 그래서 건담 애니메이션을 아직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저씨다. 붕당정치 아직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나는 건프라는 살래. 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거 무슨 H.O.T와 핑클과 S.E.S 시절에 아이돌 가계도 가지고 싸우는 팬들처럼 노냐. 네. 지금 5세대 아이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뜨끔하죠? 뜨끔하죠. 반다이 입장에서는 우리 이거 계속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뉴비가 안 들어오게 됐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만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마음이 내 마음이 도끼도끼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야 붉은 샤잖아. 퍼스트 건담이잖아. 이건 근본 중에 근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투샷이야말로 바로 우리 그거라고. 서태원 감독의 마지막 컷 같은 거야.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이제 나 같은 사람들. 네. 대부분은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고 대부분은 그게 뭔데 그냥 기체가 이쁘네요. 저거 프라모델 있나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있지 라고 이제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을 보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뭔데 하는 분 여기도 많이 계시죠. 네. 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게 뭔데라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마이너화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의 많은 콘텐츠가 그렇게 됐고요. 그렇죠. 네. 반다이도 약간 이거 맞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불안하죠. 네. 야, 일본도 저출생인데 새로운 방법 없을까? 프로듀서께서 젊은 사람들이 건담 붙으면 안 본다는데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건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라고 하고 무슨 짓을 했느냐. 나도 빠질게. 젊은 사람들이 스토리부터 작화까지 다 맡아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빤스런으로 보입니다. 네. 불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난 빠질게. 제일 힘든 일, 교통정리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네요. 빤스런이 그러면. 네. 교통정리를 하고 왜
음악에서 유명한 사람들, 작곡하는 사람들 다 불러오고 그동안 애니메이션에 투입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네네. 이 프로듀스 오가타 나오히로는 건담의 이 중에 산소호흡기가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도 예전부터 이미 산소호흡기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제세동기. 네. 마지막 신동주 오기 전에 제세동기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이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욕심이 있을 거거든요, 프로듀서로서. 네네네. 프로듀서를 맡은 사람들은 그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공명심이라는 게, 내 이름이 붙는 게. 네. 근데 그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그걸 실제로 해낸 거예요. 그리고 네. 유튜브로 동시에 공개합니다. 바로 뉴 오리지널 스토리 동시 공개. 네, 그것도 심지어, 유튜브. 심지어 유튜브에 자막이 8개국 언어로 달리고요. 네. 넷플릭스보다 한 주 빠릅니다. 이거는 대놓고 네. 노려서 모든 걸 계획한 다음 네. 쏘세요 한 거네요.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돈 벌 생각 없어. 다만 이거 보고 참을 수 없을걸? 새로운 팬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클들도 처음 보는 건담 맛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잘 부탁해 신랑.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사를 보고서 1화에서 이걸 딱 보고서 건담을 아는 사람들은 뭐야 자세를 일단 고쳐앉죠. 뭐야 붕당 전체에 속하지 않는 건담이 나왔다. 새로운 애들이 나왔는데 그렇죠. 메카닉 좋아. 네. 그리고 서사 뭐 이 비주얼 뭐 요즘 잘 만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경을 올리게 됩니다. 약간 어떻게 되나 볼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맛있는데? 라는 그쵸.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거기에요. 박수를 치신 분 많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보가 필요한 뉴비들이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리가 필요한 고인물이 왼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죠. 여기, 여기. 네. 그러면 토마토 하나를 보고서도 이 토마토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그래서 저 멀리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이제 그럼 이제 거기서 이 자세가 바뀝니다. 뭔 자세로 바뀌냐면 붕당정치로 서로 싸우고 있다가 이제는 비우주세계도 건담이에요 라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주세계가 진짜 건담이에요. 라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고여버린 게임에 뉴비가 왔을 때 여러분 귀로 뭔가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 들리잖아요. 나는 서버에 입기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수많은 캐릭터들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업하려고? 그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런 느낌이죠. 그럼 이제 뉴비들은 뭘 하냐? 지금 여기 현정무 작가님이 그 아까 말했던 그 붕당정치계의 일가를 이루신 분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와중에 에어리얼 기체는 이쁘게 나왔죠. 이런 말 나오는 것부터가 이미 지금 세대 통합의 어떤 신호거든요. 맞습니다. 저분은 내가 보기에는 고이다 고여서 좀 있으면 석유야. 맞습니다. 건담으로 치면 그 이현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프라를 사가야 한다. 그러니까 의 대상이시잖아요. 아니, 자기 회사의 대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가 아니야. 건프라 어디 있어요? 품번을 보내 그냥. 그걸 사서 들어와라. 그 정도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인물들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기록을 위키의 형식이든 뭐가 됐든 블로그든 뭐든 이만큼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만큼 모아놨고 뉴비들은 가서 그걸 읽고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어, 우주세기라는 말이 그거구만. 비우주세기는 이거구만. 그쵸? 아 그래? 어? AT필드 같은 것도 있네. AT필드라는 말을 꺼낼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네. 어? 아, 뉴타입이 이런 말이었어. 어, 사이코프레임 이거야? 아, 그래. 미노프스키 입자가 그거야? 어, 내가 봤던 짤이 그거야. 이거야, 그거야, 저거야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뉴비를 보는 고인물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아, 신나죠. 네. 흥분됩니다. 네, 나의 집에, 인생은 틀리지 않았다. 집에서 얘기만 하면은 되게 배관시하던 우리 아들들, 딸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잖아. 그렇죠. 자세를 고쳐야겠죠, 부모님들. 그렇죠, 그렇죠. 건담? 그래?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죠. 야, 이거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거죠. 네. 비우주세기, 비우주세기가 뭔데 그래서 하면 이제 와가지고 우주세기만이 건담이니까 비우주세기는 보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그럼 이제 비우주세기 팬이 와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우주세기 맛있는 아닙니다, 거 아닙니다 네, 이런 게 맛있고요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0083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건데요 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샤아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난리냐. 그렇지, 그렇지. 샤아란 말입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갑자기 아. 옛날에 그 자동차 광고 다시 나오고 네. 붉은색 책에 그렇죠, 차가 그렇죠. 있었어 막 이러면서 맞죠. 야 옛날 자동차 광고는 애니메이션으로 했네 막 네. 보고 막 다시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 뭘 봐야 되나요? 아 일단 수상면에 보던 거 보시고요. 맞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찔러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소매 넣기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건다이는 웃고 있죠. 인간은 역시 재밌어. 계획대로야. 아예 하니까 되는구만. 너무 재밌네. 다들 왔고 노젓고 있구만. 아이 좋아 좋아 하고 있죠. 근데 1기 엔딩이 드디어 대충격으로 나옵니다. 네. 저 아직 아껴놓고 있어요. 조심해서 말해주세요. 아, 그 1기의 엔딩을 보면 고인물은 아 그래 이게 건담이지. 라고 나도, 말을 합니다. 나도 딱 요것만 알거든요. 네. 내가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보고 있지만 아껴두고 있는 게 이래야 건담이지. 네. 그러면서 고인물들을 모두 잡았다. 네. 그리고 뉴비들 멘탈이 나갑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미쳤나? 근데 그런 그 미쳤나를 보고 있는 모든 고인물 주변에 삼촌 오빠 언니 형 뭐 아빠 아빠는 보면서 웃으면서 흐뭇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 건담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너는 지금 방금 전에 네가 지나온 거기를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러. 네, 그래. 넌 이제 다음으로 돌아갈 수 없어. 웰컴 투 건담월드 이러면서. 네, 그렇죠. 네. 저도 제타 때 받은 충격이 또 있다길래 진짜 그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빨리 보십시오. 네. 네. 그래서 커뮤니티랑 소셜미디어가 대폭발합니다. 그 폭발 한가운데 세대가 같이 있었겠네요. 네, 모두가 같이 있었죠. 아. 그 흐뭇해하면서도 아니 이렇게 시작해놓고 이렇게 간다고? 건담이 이래도 돼? 아 근데 이게 건담이긴 한데? 라고 말하는 고인물과 네네. 아니 어떻게 이래요? 막 말하는 이런 뉴비들이 다 섞여가지고 대원전 파티를 벌입니다. 막 그래서 마지막화 올라왔을 때 실트가 그거였어요. 아니 근데 건담 막 이런 거였어요. 아니 근데 건담 송해 마녀 아니 근데 슈발 이러면서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러면서 너무 웃긴다. 네, 엄청나게 대흥행을 합니다. 네. 반다이는 또 웃고 있죠. 웃고 있죠. 네. 작년 판매 랭킹 1위가 에어리얼입니다. 에어리얼입니다. 이게 왜 1위냐면 이것밖에 안 나왔었어요. 아. 근데 2기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야죠. 그래야만 네.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요런 HG 시리즈만 나왔다가 에어리얼 지금 피지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반다이는 또 이제 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돈 모을 준비해야죠. 네. 작년에 제가 전해드렸던 뉴스 중에서 반다이가 메타버스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그리고 지난달에 들려드린 얘기 중에 도쿄에 오타쿠 거리 있잖아요. 네네네. 아키하바라에 역에 내려서 딱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건물이 지금 반다이 거리가 됐다. 그렇죠. 라는 뉴스도 전해드렸을 겁니다. 네네 여기. 이게 메타버스와 그리고 현실 세계 둘 다 건담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오사카 우주세계 선언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아님의 신세계 선언과 비슷하게 네. 또 이제 뭐 하겠죠. 그쵸. 우리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는 15,000명 규모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네. 다 비대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자기 방에서 하지 않을까요? 네. 그 다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죠. 다 하면 한 15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별배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략 43년 만에 새로운 신세계를 또 열겠다고 우주세계 선언을 하면서 이 우주세계 선언이라고 직접 명명을 한 거거든요, 반다이가. 그러면 이 반다이의 목적은 이 붕당 정치를 없애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이 붕당 정치의 스케일을 확 키우는 건가? 아, 진짜 아니면 우주로 천하 삼분지계. 아. 고인물들끼리 싸우지 말고 싸울 거면 신세대랑 같이 싸워. 싸울 거면 서로 삼각으로 이렇게 그 위초고를 이루어서 평형을 이루어라. 붕당 정치를 훨씬 더 업스케일하겠다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IP 중에 하나가 건담인데 그렇죠. 그거를 계속해서 리뉴얼하고 있잖아요. 네.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좀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부럽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성의 마녀도 그렇지만 이 일본 콘텐츠가 가진 네. 어떤 저력을 생각하면 네. 그런 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돈 버는 방법을 이미 한번 해냈었다. 그리고 그거를 문화로 만드는데 그것도 이미 한번 성공했었다. 많은 노하우가 쌓였죠. 네. 네. 그걸 진짜 무서운 건 그 지점이구나. 일본에서 진짜 무서운 건 그 지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은 쉬워요. 위키에 쌓여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그걸 궁금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뉴비한테 제공하면 위키가 찾겠지? 그러면 이제 고인물들이 즐거워하겠지? 그거를 한 번에 폭발되는 엔딩으로 보여주면 모두가 다 빵 터지면서 2기까지 달려오겠지? 네. 말은 쉽죠. 말은 너무 쉽네요. 네. 근데 그걸 해냈잖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전교 1등 가능. 네. 이런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중간에 웹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하고 접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웹툰인데 왜 팬촉이냐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나 네, 본데 잘 모르시나 본데 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네. 그런 걸 하고 있다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됩니다. 저도요. 궁금합니다. 일단 슬램덩크를 비롯해서 세대가 갈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장수 IP에 세대를 통합시키는 데까지 간 최초의 장면을 우리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슬램덩크하고 건담 이전에 에반게리온은 아직은 저는 보류 중이고요. 판단을 그 전 옛날 컨텐츠들은 그냥 컨텐츠 자체가 하나의 시대를 하나의 세대를 표현하는 아이콘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오렌지로드다 그러면 몇 세대 이런 식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세대가 갈려버리죠. 원피스 나루토 블리츠는 아직도 세대를 통합하지 못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갈라진 상태에서 뉴비가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안 튕겨 나간 사람만 계속 갈 뿐이죠. 그쵸. 근데 이 슬램덩크하고 이번에 이 건담 수성의 마녀가 저에게는 어쩌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를 배워야 되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저에게 많이 줬단 말이죠. 그것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 이 얘기는 가까운 미래의 웹툰에서 그대로 반복될 겁니다. 맞아요. 어떤 웹툰을 봤던 세대가 아니라 그 웹툰을 아직도 보고 있는 세대와의 통합이 필요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좋은 예시로 하나 보여줬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참고해야죠, 우리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배울 건 배우고. 맞습니다. 아까 오늘 되게 재미있는 수미상관입니다. 오늘 단신 보부상 뉴스의 첫 뉴스가 뭐였습니까? 그쵸. 나 혼자만 레벨업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 주인공의 아들 얘기를 원작 작가님이 아닌 다른 작가님이 이어서 그린다는 소식이 첫 소식이었죠. 이것의 미래에 지금 이 풍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얘기로 오늘의 보부상 뉴스 수미상관 오지네요. 그럼요. 이거 제가 수미상관을 또 좋아해서 네. 맞춰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재미있었습니다. 네.